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오늘 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은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것입니다. 어제는 다 지나갔죠. 내일도 우리의 것이 아니죠. 가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 보면 내일 일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꼭 얘기합니다. 내일 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강하게 얘기하면 월권이에요. 내일은 내일 염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은 오직 이 시간이죠. 오늘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죠.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아버님이 아직 살아계신데 내 유산 나에게 먼저 주세요. 내 목 먼저 주세요. 그렇게 아버님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재산을 달라고 한 그 아들. 그 재산을 아버지가 주었죠. 결국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속성과 피조물인 당신 자신이 우리를 빚어주셨으니까 다 아시니까 다 해서 허락하신 거죠. 그래 나가 한번 살아봐. 어찌 되었나요? 그는 나가서 허랑방당하고 있는 돈 여러분 다 돈 써보셨죠? 세상에 얼마나 꽃감 빼먹듯이 잘 씁니까? 그리고 이제 돈이 다 떨어지고 이제 나무 밑에 품꾼으로 가서 일꾼으로 가서 일하고 어찌 처참한 지경까지 갔죠? 짐승, 돼지가 먹는 지염열매까지 먹는 그런 험악한 불쌍한 환경이 떨어져가지고 그때서야 아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우리 아버지는 부자시고 그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무슨 꼴인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돌아가는 귀한 장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멀쩡한 육신 주셨어요. 영혼육 허락하셔서 잘 살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벌써 60이 넘었으니 60년 동안 제가 왕이 되어서 제 마음대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 탕자처럼 아버지 앞에 와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주 되신 아버지는 어떤 상황에 계셨어요? 이 아들이 오늘이나 돌아올까? 혹시 오늘 아침에 올까? 오늘 점심에 올까? 오늘 저녁에 올까? 동구박을 길을 바라보며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령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권자입니다.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죠. 기뻐하시죠. 모든 입술이 모든 무릎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꾸려져 할렐루야 하는 찬양하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탕자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나는 아들이라 딸이라 칭함을 받기가 너무 황송합니다. 아버지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그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품꾼으로라도 품꾼이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제 행실과 제 행한 모든 그 과업을 볼 때, 일한 그 발자취를 볼 때 100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셔서 그러한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 속에 거하겠다. 내 속에 살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걸 제가
쉬운 말로 이렇게 풀이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속에 함께 영원히 살겠다. 그 뜻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내 속에 영원토록 함께 살겠다. 내가 왔어. 너와 함께 살겠다 이것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얘야, 아들아, 딸아, 내가 너 속에 있단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속에 있단다. 할렐루야. 그분이 무엇을 하시기를요? 세 가지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세요. 주권자로서 축복하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어려움에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위험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셔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걱정이랑 마세요. 그분이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그럼 인도하셔서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휴 아버지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서 도저히 아들이라 딸이라 부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자신이 봐도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셔서 그렇게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아바 아버지로서 저희들을 무한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맞아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의 입장은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주세요. 그렇게 정말 황공무지로 서입니다 라고 나아갈 때 그분은 아니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깝지가 않은 자야.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 무한한 사랑을 내게 쏟아부어 줄 거야.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또 베푸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염려 마시고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입장은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주소서 하는 겸허한 정말 황공한 고백에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해. 이렇게 장담하시고 확실히 행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과 희생을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다만 그분의 가족으로서 아들, 딸로서 저와 여러분을 대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행복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주님이시오 아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질문하세요. 물으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세요. 그분이 축복하십니다. 그분이 지혜 되신 그분이 지혜를 주십니다. 모든 좋은 것으로 각양각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고 그분에게 온전히 맡기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픈 데도 많아요. 염려도 많아요. 근심도 많아요. 혹시 아픈 부위가 계신 분은 아픈데 믿음으로 손을 얹으세요. 심령이 아픈 분은 가슴이나 머리에 손을 대세요. 제가 기도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건강하게 되며 고침이 나음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병마와 연약하게 하는 악한 것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이 임할지어다. 튼튼함이 임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게 해주시는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튼튼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고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튼튼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행복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존귀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강건하십시오.